추천, 우독. 안녕하세요. 전 올해 첫 자취를 시작한 여대생입니다. 저희 동네엔 가끔 친구들이나 동생이 놀러오곤 하는데요. 와, 너네 동네 조용하고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곳에서 자취하고 싶다. 자주 놀러와. 혼자 사니까 심심해.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저희 동네를 모두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슝. 제가 항상 다니던 길거리에 언제부턴가 전동 킥보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밌어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위험해 보이기도 했죠. 늦은 밤 헬멧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다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학과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 술을 좀 많이 마셨나.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느껴져 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 상황을 인지하려고 옆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 슬프. 개 아파. 자기야, 괜찮아? 아, 자기야, 나 아파. 아, 갑자기 저러다가 튀어나왔어. 옆엔 전동 킥보드와 커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커플은 사람을 들이박았는데도 자기들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저기요, 사람을 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 커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 나 저희도 다친 거 안 보이세요?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지, 씨삐. 맞아요, 우리 길에서 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누군데. 전 저에게 사과를 하면 그래도 치료비 같은 거 안 받고 넘어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 커플들은 자기야, 이거 CCTV가 안 보이는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자 라고 속삭이는 거였습니다. 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커플들은 진상을 부렸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전 진설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사람 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밤길에 사람이 뛰어들면 당연히 차가 들이받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것도 교통사고인 거 모르세요? 교통사고는 무슨... 전 제 앞에서 침까지 뱉는 남자에 빡쳐 당장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요. 뭐뭐구 뭐뭐뭐동이요. 경찰을 불러? 그래, 가. 진짜 진상이다, 저 여자. 전 오히려 절 진상 취급하는 커플들을 보며 꾹 참고 경찰서를 향했죠. 아니, 제가 여자친구 만나러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들이박았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갑자기 비틀거리고 나타나서 저도 다치고 오빠도 다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커플들은 경찰서에서 아주 둘이 짜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 둘의 말에 경찰은 와, 아니 술도 드신 것 같은데 그냥 합의하고 끝내세요 라고 제가 더 골치 아파질 테니 그냥 대충 해결 보라고만 했죠. 합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화딱지가 나서 그렇게 못해준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강의고 뭐고 제쳐두고 당시 현장에 찾아갔어요. 자기야, 이거 CCTV가 안 보이는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자. 남자 말대로 사각지역이라 운 나쁘게도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영상 증거물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맞다! 차! 그때 제가 쓰러져 있을 때 봤던 차 한 대가 떠올랐어요. 블랙박스! 전 차 주인을 찾기 위해 밤낮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차 주인을 만날 수 있었죠.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해요. 어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 증거물들을 모아 그 커플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에 간 진료비까지 청구했고요. 그 일이 있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기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 교통사고 내고 당당하다니. 이제 와서요? 제발, 제 여자친구는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한 명이 타야 할 걸 두 명이 탄 것도 문제인데 여자친구는 면허도 없다고요? 이거 어쩌나. 헐, 잘 받으세요. 저기요, 저기. 저에게 진상 커플들은 계속 전화했지만 전 봐주지 않으려고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전 아직도 전동 킥보드만 봐도 부들부들 떨리는데요. 재미있게 타는 건 좋은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